예, 9시 38분인데요. 이 암릉 구간 하산, 제1차 하산 그냥 쭉 내려왔습니다. 암릉 구간만 한 8분 걸렸는데요. 중간에 이제 좀 다른 분하고 교행하느라고 약간 뭐 그런 것도 하고. 다른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일찍 암릉 구간 이제 하산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. 확실히. 네, 안녕하세요. 확실히 이제 그 제 결론이 이제 올라가는 여러 차례 이제 오늘 올라간 거까지 하면 이제 9번 올라갔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역시 그 올라간 경험이 좀 쌓이니까 길을 이제 좀 아니까 내려올 때도 이제 훨씬 도움이 되죠. 어디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아닐까요? 그래서 이제 공포심을 억누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. 그래도 네, 몇몇 구간은 참 조심해야 되고요. 오늘 이제 날씨도 좋고 그 밑에 그 바위 컨디션도 좋아서 문제가 없는 거지.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나 눈뭐 있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될 겁니다. 요컨대 이제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이제 그럴 때는 여기를 오면 안 되는 거죠. 저쪽 청수동 암문 쪽으로 가야지. 사실은 이제 그럴 때는 청수동 암문 쪽으로도 가면 안 됩니다. 북한산을 오면 안 되는 거죠. 뭐 해봤자 이제 한다고 해도 뭐 자락 저기 둘레길 정도나 걸어야지 이런 데로 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. 어쨌든 가을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운수봉을 밟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 암릉 구간을 상하로 돌파했다는 데 아주 기쁘네요. 사실 저쪽에 그 승강봉 쪽에서 관찰을 해보면 여기만 해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. 저쪽에 갈림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.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길이거든요. 일단 지금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길이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더 힘들 수도 있죠. 여기가 익숙해지면. 어쨌든 간에 제 1차 문수봉 어려운 길 하산 성공. 갈림길까지 가려면 더 조심해서 또 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하산 성공. 네, 기쁩니다. 네, 또 계속 길을 또 서둘러서 또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